양주심이 축구단이 전복현대 모터스를 꺾는 자이언트 킬링을 보여줍니다. 앞으로도 K3리그 더 관심과 성원을 이제 울산현대입니다. 저희는 약팀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. 저희도 다 똑같은 선수들이니까 다 같이 뭉쳐서 열심히 하면 누구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. 열정과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은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다고 보여집니다. 저 16강 때 전북이랑 했었던 것처럼 마음가짐은 항상 똑같이 했고요. 뭐 저희도 많이 준비한 대로 준비했는데 결과가 많이 좀 아쉬워가지고 네, 좀 많이 아쉽습니다. 이 경기로 인해 저희도 울산현대 팀한테 배울 거를 많이 배웠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여기서 더 주저하지 않고 리그 남은 경기 리그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강등권에 이제 탈출할 수 있게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 지금 K3 지금 1위부터 15위까지 지금 어떻게 보면은 계속 물리는 상황이거든요. 수준은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. 근데 프로에 있는 선수들이 많이 내려와 있고요. 한 경기 한 경기가 기대도 되는 건 사실이지만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.